결단을 내려야지. 아, 형이나 나나 인생 참 안 풀린다. 그래, 땅종대 돈용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. 그 전작 그 말죽거리 잔혹사하고 비열한 거리 다음에 이제 강남이고 실공인데요. 이 영화가 역순으로 보자면 가장 시대순으로 보자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영화는 그 사실 이 영화가 그 강남 3부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영화는 강남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어떤 그 땅과 결부시켜서 틀어본 작품이고요. 전작들의 어떤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강남이 어떻게 형성됐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. 글쎄 뭐 배우는 이 역할도 맡고 저 역할도 맡고 뭐 계속해서 바뀌는 건데 이 영화는 이화 감독님의 작품이 워낙 색깔이 진한 누아르에다가 진지한 주제를 담는 영화 계속 만들어 오셨고 이 영화 또한 그러하거든요. 그 속에서 그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비범한 직업을 가진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하는 게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. 영화 해바라기의 우태식이라는 인물은 순수하고 굉장히 성격이 착한 인물이에요. 폭력성은 가슴속 간직한 채로 있다가 주변에서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 화가 나는 거고요. 여기 강남 1970의 배경기라는 이번에 제가 맡은 역할은 태생부터 좀 폭력성이 짙고 야비하고 그런 면이 있는 전혀 다른 인물인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어떤 이미지를 변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그때 이제 매년 다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매년 조금씩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때 항상 나이대에 맞춰서 그때 잘 맞는 캐릭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. 이 작품을 통해서는 어쨌든 이제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그런 조금 무게감 있는 그런 남성미를 발산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런 이미지도 잘 작품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먼저 우리 민호 씨 이번에까지 처음 촬영하면서 만났는데 굉장히 선해요. 선하다는 거는 결국에 배우로서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마음을 항상 열고 남의 이야기 또 남의 상황들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연기에서 굉장히 선한 모습 보면서 아주 좋았고 또 저희 아들 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정이 가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런 배우였습니다. 아마 이번에 민호 씨에게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우리 레원 씨는 역시 뭐 저번에 처음 만났는데 사실은 레원 씨가 맡은 역이 이렇게 배우로서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역이에요. 왜냐하면은 일종의 악역이라고 해도 되겠지. 일종의 물론 이제 두 버디의 성장사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이런 역할을 선택했다는 것이 김내원이라는 배우가 또 한 번의 승부를 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정말 힘들게 15kg 감량하고 그 눈빛을 아주 그 눈빛을 가져가기 위해서 몇 달 동안 항상 긴장했던 모습 보면서 야 이번 영화에서 김내원이라는 배우가 뭔가 한 방을 또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저 또한 하고 있고 아마 또 많은 관객과 평론가 분들이 그렇게 칭찬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대답 잘해야 되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. 그냥 식단 관리하고요.
하는 만큼 운동하고 한 달이면 빠지던데요. 그러면 오늘 새로운 가명 이외에 이 캐릭터를 위해서 또 어떤 다른 준비를 하시는 게 있으신지. 저희가 지방 촬영이 많고 민우 씨는 굉장히 나오는 씬이 많아요. 영화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저는 중간 중간에 이제 나오는 좀 역할이라 좀 이 영화의 흐름의 감을 많이 잃을까봐 항상 지방 촬영 갔다가 서울에 집에 있을 때도 시나리오를 항상 머릿속으로 되새기면서 이 영화에 젖어 있으려고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. 민호 씨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잘생겼죠. 클래식하게 생겼는데 MSG가 없는 얼굴이라 할까요? 근데 그 어떤 감정 표현이 이렇게 외부로 발산되기보다는 그 내면화되는 배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눈에 그 눈이 굉장히 이제 영화 클로즈업을 찍을 때 굉장히 눈이 깊어서 처음 볼 때는 약간 밋밋한 눈빛인데 그 안에 또 어떤 순간순간에 어떤 그 사악함도 깃들어 있는 그러니까 물론 그 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배역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이중적인 깊이감이 있는 네,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6개월 동안 이제 관리를 잘 안 했어요. 얼굴도 많이 상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몰리고 힘든 상황들을 조금 얼굴에서도 그런 고단함이나 그런 것들이 묻어났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로션도 잘 안 바르고 관리를 좀 안 해서 얼굴이 조금 많이 상했던 것 같고요. 얼굴이 다쳤습니다. 노안으로. 지금 치료 중입니다. 다시. 마음은 안 다쳤어요. 그러니까요. 안 그래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그 방송국 TV 드라마를 한참 촬영하고 있어요. 영화 촬영 끝내자마자 넘어갔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검사 역할입니다. 간혹 가다가 지금 이 영화 속에 건달이 튀어나와서 가끔 힘듭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뭐 4개월 반 동안에 계속 그 유람선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또 짐 풀면 바로 촬영하고 쉴 수 없는 나날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아무래도 힘든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겠죠. 저희 영화의 그 공동묘지 무덤 액션 장면이 가장 힘들었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그 가장 폭염 거의 뭐 38도, 39도 오르내릴 때 찍었던 장면인데 비가 와줘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비를 바란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맑은 날에는 계속 하늘만 바라보다가 또 하루 종일 그냥 뭉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완성인 장면인데 한 그 스턴트맨도 한 100명 이상 나오고 굉장히 큰 액션씬입니다. 그 장면 찍을 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일단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은 오랫동안 또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모습을 기다려 주신 분이 많기 때문에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요. 어쨌든 드라마는 몇 개월에 걸쳐서 조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면 영화는 뭐 2시간에서 3시간 내외로 딱 집중해서 보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배우로서는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그리고 몰입도 있게 찍은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 그런 것들도 이제 관객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중국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는
정말 가분한 사랑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이어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팬들 마음속에는 김민호 씨가 늘 멋있는 모습이었잖아요. 근데 공개된 영화의 정말 일곱 중의 포스터와 이것만을 보시면 계속 뭐 얼굴에 피가 묻거나 아니면 진상에서 네, 항상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. 그럼 팬들의 반응이 걱정이 되시지 않으세요? 아무래도 이제 로맨스는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르인 것 같고, 이런 액션이나 조금 잔인한 장면들이 있는 그런 느와르 영화들은 아무래도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항상 기존에는 로맨스를 통해서 저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드렸다면 어쨌든 또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주 오랜만에 네, 아마 인사가 될 거예요. 제가 TV 드라마도 뭐 많이 하지는 않아서 네, 글쎄요 좀 뭐 굉장히 좀 악역에 가까운 야비한 인물로 나오는데요. 지금 저는 그래요. 뭐 이제 30대가 됐고 연기를 한 지 뭐 15년이 넘었더라고요.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뭐 스타이기 이전에 배우로서 다가간다는 새로운 마음인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봐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. 일단은 아무래도 이 작품은 사랑 얘기를 하는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분들보다는 아마 남성분들이 조금 더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. 캐릭터 자체로만 보면 너무나도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180도가 아닌 거의 뭐 360도, 140도 정도 다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나는 캐릭터라서 어떤 캐릭터가 더 사랑을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네 분.